안녕하세요. 책 사냥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책은요, 1493이라는 책이에요. 이 위에 문장을 보면은, 놀랍도록 매력 있게 생동하는 문장, 지금 우리 삶의 방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쉽고 명쾌하게 들려준다. 콜럼버스의 시대로부터 서양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전까지는 중국이 우세했다고 막 정화에 뭐그 원정 아무튼 막 엄청 큰 배들을 데리고 막 주변국들을 복속시켰다고 하는데 이 콜럼버스대로부터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했죠. 그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상세하게 들려주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책이 엄청 두꺼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도 볼수 있고요. 원래는 이거 이 책을 한 3월 초에 구입을 했었는데 별로 안 보고 있다가 어젠가 펼쳐봤는데 재미있었어요. 제가 흥미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한 다섯 쪽 정도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예요. 여기 이주민 개척자들은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이주민이니까 개척을 했겠죠. 원주민이 아니라. 개척자들은 엄청난 면적을 니코티아나 타바쿰으로 도배했다. 당시 원주민이든 이주민이든 담배 대량 재배가 애국 환경에 야기할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타바코는 질소와 칼륨의 스펀지이다. 담배를 땅에서 통째로 뽑아냈기 때문에 타바코를 수확해 수출한 것은 그 양분을 땅에서 쏙 빼내어 배에 싣는 것과 다름없었다. 땅이 말라갔겠군요. 제임스타운 카운티인 제임스시 농촌진흥청의 린 듀부아 연구원은 타바코는 토양에서 생명을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의 유일무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처럼 토양이 튼실하지 않은 지역에서 담배를 경작하면 2, 3년 내에 땅이 완전히 망가집니다라고 덧붙였다. 농경지를 계속적으로 황폐화하면서 식민 개척자들은 메뚜기처럼 새로운 땅으로 이동해 갔다. 메뚜기에 비유했네요. 어떤 이의 기록에 따르면 세너카모코 전통 농법은 가족별로 소유한 땅을 몇 년씩 경작한다. 그러다가 산출량이 줄어들면 휴한지로 놀린다. 아, 이거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통 농법이군요. 휴한지로 놀리는데 경작하지 않은 땅은 다시 농지로 쓰이기 전까지 사냥이나 수렵 채집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이미 개활된 그들의 휴한지로 이방인들이 거칠 것 없이 밀려들어 그 땅에 타바코를 심기 시작했다. 포우화탄 사람들과 달리 영국인들은 바치 지력을 잃어 완전히 고갈되면 그 땅이 재생되도록 놔두질 않았다. 그들은 그 땅을 메이즈밭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소나 말의 목초지로 삼았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농지와 숲으로 땅을 리사이클링하던 인디언과 달리 한 씨도 놔두지 않고 써먹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너카모코 사람들을 옥토와 수렵 장소로부터 한 발짝 한 발짝 영원히 물러나게 만들었다. 인디언들은 내륙으로 더 내륙으로 계속해서 밀려들어갔고 그에 비례해 영국인들은 해안으로부터 점점 더먼 곳으로 영토를 넓혀갔다. 예전에 이런 내용을 쓰는 걸 조심스러워했었는데 세상이 바뀌었나 봐요.
그렇게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그렇게 10, 20년이 지나자 영국인들은 인디언이 개발했던 땅 대부분을 손에 넣었다. 그런 뒤 숲속으로 진군했다. 환경사학자 존 베너스턴의 말을 빌리면 수세기 동안 유럽에선 자취를 감추었던 패고 불지르기 전법을 구사하면서 이들은 울창했던 아름드리 건목을 마구잡이로 쓰러뜨리고 거기서 나온 목재들을 아무렇게나 사용했다. 농장주들은 자신의 부동산을 일명 지렁이 울타리 10개의 목재를 서로 맞물리게 엮어 지그재그 모양으로 두른 방책으로 둘러쳤다. 베너스턴은 1.5km의 지렁이 울타리를 만드는데 길고 두툼한 목재 6,500개가 좋게 쓰였을 거라고 추정한다. 나무는 수지, 타르, 테르빈유, 그리고 널반지를 만드는 데도 쓰였다. 마음껏 쓰고 남은 목재는 술통이나 물통 등으로 제작해 목재에 굶주려 있던 영국에 수출했다. 그들은 나무에게 원한이라도 진 듯했다. 그들 손에 걸려서 남아나는 나무가 없을 정도였다. 18세기의 한 방문자가 무미건조하게 기술한 내용이다. 영국인의 불길에 휩싸인 원시림은 오랜 세월 열린 동시에 닫힌 땅이었다. 열려 있다는 건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곳을 왕래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반면 닫혀 있다는 것은 건목들이 지붕 역할을 해서 집중 호우의 충격으로부터 땅을 보호했다는 의미다. 약간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죠? 숲을 무자비하게 걷어내자 토양의 민낯이 드러났다. 여기에 식민 개척자들의 쟁기질은 취약성을 더욱 노골화시켰다. 땅에 섞여있던 양분은 봄비에 녹아 바다로 씻겨 나갔다. 피부가 드러난 토양은 더 빨리 마르고 굳어서 이듬해 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할 능력을 잃었다. 토사가 밀려오는 바람에 하천의 유량은 급속하게 불어났다. 이 같은 악순환 속에서 17세기 후반으로 접어들자 재앙 수준의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난리가 났네요. 어찌나 많은 토사가 흘러나는지 배로 강을 운항하는 게 어려워졌다. 미시시피 강의 추억이라는 그 마크 트웨인 씨 맞나? 아무튼 그분의 경험담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운항을 했던 것 같긴 했는데 그건 또 나중 얘기인가 봐요. 하긴 그거는 1800년대니까. 생태적 유입은 비단 남아메리카에서 온 타바코뿐만이 아니었다. 영국인들은 자신의 농장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동물들까지 들여왔다. 돼지, 염소, 소, 그리고 말, 초기에는 이 동물들이 잘 살지 못했다. 초창기 굶주린 식민 개척자들이 동물을 먹어버린 탓도 있었다. 그런데 포카혼타스와 롤프의 결혼 후 평화 시기가 도래하면서 동물 개체 수가 크게 늘어났다. 식민 개척자들은 가축에 대한 통제력을 급속하게 상실했다. 인디언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영국인이 놓아 기르는 소와 말들이 자신의 경작지에 마구 들어와 농작물을 짓밟아 놓기 일쑤였다. 그 짐승들을 잡아 죽이기라도 하면 식민 개척자들은 총을 겨누며 보상을 요구했다. 수십 년 동안 동물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건 진위 여부를 약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한 것은 돼지였다. 1619년이 되었을 즈음, 한 식민 개척자에 따르면 무한한 수의 돼지떼가 숲속으로 탈출했다. 머리가 좋고 힘이 세고 끊임없는 식탐을 가진 돼지들은 견과류, 과일, 메이즈를 먹어치웠다. 그러고는 또다시 먹을 만한 뿌리와 줄기를 찾아 호미 같은 코로 습지를 파헤쳤다. 그중 하나가 인디언들이 메이즈 수확에 실패했을 경우 구황식물로 의존하던 덩이 줄기 작물 봉령이었다. 돼지들은 알고 보니 봉령을 좋아했다. 그것도 아주 많이.
18세기에 이곳을 둘러보던 피터 칼룸이라는 스웨덴 식물학자는 돼지들이 복룡을 탐욕스럽게 먹고 자란 탓에 살 집이 아주 좋았다라고 썼다. 돼지들이 많이 출몰하는 땅에서 복룡은 씨가 마르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세데노카모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식량을 두고 야생 돼지들과 다투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생태학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은 아주 작은 생명체에 의해 가해졌다. 1660년 이주민에게 최종 패배한 버지니아 인디언은 영국인 정착지에 들어갈 일이 있을 경우 신분을 증명하는 배지를 착용해야만 했다. 위 그림은 원주민 지배층의 배지이다. 저기 킹이라고 써 있네요, 왼쪽에. 1622년 초, 외래 생명체를 한가득 실은 배가 제임스타운에 도착했다. 바로 포도, 누에고치, 벌 등이었다. 포도와 누에고치는 한 번도 잘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벌들은 번성했다. 대다수 벌들은 정해진 몇 종의 식물만 수분하고 거주지도 까탈스럽게 고집한다. 그런데 유럽 꿀벌들은 가리지 않고 난잡하게 수분을 하는 미니 동물이었다. 동물에 대한 또안 좋은 인식이 표현된 부분이군요. 그 생명체들은 닥치는 대로 수분을 해댔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거주했다. 유럽 꿀벌들은 급속도로 퍼져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살림을 차렸다. 인디언들은 이 벌들을 잉글리시 플라이라고 불렀다. 플라이는 파리죠. 영국인들이 벌을 가져온 목적은 꿀이었다. 농작물 수분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벌들의 수분은 18세기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은 덕목이었다. 그런데 야생화한 벌들이 농장이든 과수원이든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왕성하게 수분 활동을 했다. 이 벌들이 아니었다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유럽인이 들여온 수많은 작물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이다. 조지아주는 오늘날 복숭아주가 아니었을 것이고, 조니 애플시드, 미국 각지에 사과씨를 뿌리고 다녔다는 개척시대 인물의 사과나무에도 사과가 열리지 않았을 것이며, 허클베리 핀이 서리할 수박조차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유럽인의 성공에 가뜩이나 불안했던 인디언들은 꿀벌을 침략의 전령으로 보았다. 이 새로운 땅에서 본 벌들에 대한 첫인상을 프랑스 출신 작가 장드 브렉 크레브퀘르는 1782년 모든 이들의 마음 한가운데 불안감과 조마조마한 마음이 일렁거렸다라고 묘사했다. 좋은 말은 써주는 법이 없네요. 수필한 돼지의 이불을 제거해버리고 휴한지의 회복력을 원천 봉쇄하고 토양을 작살내고 해마다 행하던 불태우기의 명맥조차 잊지 못하고 설상가상 풀을 뜯고 뿌리까지 작살내는 덩치 큰 초식동물을 마구 풀어놓고 지렁이와 꿀벌과 다른 무척추 동물까지 오늘 목이 많이 안 좋네요. 들여온 식민 개척자들은 세너카무코 땅을 철저하게 망쳐서 이곳의 본래 주인이던 사람들의 생존을 점점 더 힘겹게 만들었다. 그러는 사이 유럽인들은 그곳을 점점 더 자신들에게 친숙한 환경으로 변모시켰고, 이곳에서 번성하는 것도 그만큼 더 쉬워졌다. 기근과 질병, 재정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은 채소 피크만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난무하는 토끼질, 소들의 쟁기질과 난개발, 강유역 구석구석에 타박포를 확산시키는 수백의 시민개척자들. 땅이 고갈되고 나면 그들은 그 땅을 소에게 넘겨주고 다른 땅으로 옮겨갔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세너카 모코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유럽과 비슷해지고 있었다. 태동하는 호모제노센의 트레이드마크, 그리하여 1650년이 되었을 때 인디언 제국에서 주로 보이는 인간은 유럽인들이었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할 때 펼쳐봤을 때 이런 인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특출나게 야만적인 개척의 행태를 약간 비난하는 어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다섯 쪽이면 꽤 많이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다른 곳을 참조를 해볼 수는 없겠는데, 다른 부분은 혹시 여러분께서 뭐 서점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책, 1493년 콜럼버스가 문을 연 호모 제노센 세상, 찰스만 최희숙 옮김. 황소 자리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